세계 각국이 과학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 사이버 무기, 사이버 안보와 같은 영역은 제외하고 생태계 보전, 산림 보전, 어업, 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커피 찌꺼기로 안경테 만드는 모습을 방영하는 북한의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환경보호에 힘쓰는 북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북한과 미국도 꾸준하게 과학 외교를 펼치고 있었더라고요. 과학 외교라는 말, 생소하게 들리시죠? 미국은 외교 관계가 적거나 없는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 외교를 사용해 왔다고 해요. 중국과는 MOU를 체결하고 구소련의 대학교에서는 기초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란, 쿠바 등 다양한 국가와 과학 외교를 이어온 미국, 북한 과학자들과도 식량, 농업, 보건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한 거죠. 2007년 발족한 미국 과학 교류 컨소시엄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는 매년 주관하는 과학회의에 북한 당국자들을 초대하기도 했어요. 보스톤, 시카고, 샌디에고에 불렀고 이때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해요. 미국 대표단도 2009년에는 평양 북한과학연구소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미국 대표단이 평양으로 가는 첫 사례였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그리는 2009년 당시 방북 대표단의 장으로서 함께했는데요. 북한 국가과학원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과학원 부원장에게 노벨상 수상 연설 때 맸던 넥타이를 건넸습니다. 북한에서 첫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북한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온다면 수상자에게 넥타이를 주라고 한 거죠. 미국이 과학 교류에 공을 들였던 덕분일까요? 북한 측에서 화산 폭발에 대해 우려하던 게 있었는데 서구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영국의 화산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해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어떠한 요소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런 실질적인 교류는 정치적인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는데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과학 교류가 결국 상호 이익이 되는 연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미국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북한 과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북한 과학자들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일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웠던 거죠. 평화를 원한다면 적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당신의 파트너가 됩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인데요. 미국과 북한이 과학 분야에서만큼은 적이 아닌 과학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향하는 파트너가 아닐까요?